아 저는 저기 TV에 대본 띄워주시면 좋았어요. 그런 말을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큰일 났어. 대앱 아니에요? 대앱이? 이거 막 말해도 되는 거 같아. 표정이 너무 웃겨서 어떡해.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 RPG 전투개발팀 인턴 인턴이라고 합니다. 전투개발팀은 로스트아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투에 관련된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마케팅실 김가영입니다. 저희는 스마일게이트 본사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어서 대표 IP라든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통합 IP 조정팀 홍상민입니다. 통합 IP 조정팀은 IP 라이선싱 사업과 계약서 관리 등등 IP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불법 IP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모바일 사업 2팀 송영순입니다. 모바일 사업 2팀은 에픽세븐의 글로벌 운영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판교랑 IT 회사 출근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출근을 해보니까 출근 퇴근을 할 때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거 막 말해도 되나요? 헬게이트. 근데 IT 회사에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스마일게이트에서 잘 충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대기차기 이벤트 참여하셨나요? 스마일게이트에서 네. 참여해보려고 했지만 워낙 소질이 아 저는 제기차기랑 그 탁구공 던지기 그거 참여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희 초복인가 중복인가 그때 치킨 나왔잖아요. 맞아요. 잘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게임 개발자가 되면 가장 RPG 게임에 관련해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전투개발팀에 속하는 인턴을 하면서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어서 행운인 것 같습니다. 게임회사라고 하면은 유연출근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연출근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빨리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또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이제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 회사에 오면은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랑 막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가끔 흡연하러 올라가는 옥상에 스마일 팜이라는 데가 있어요. 농작물 이렇게 자라는 것도 보면서 힐링을 하면서 로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부서는 되게 공고들이 엄청 많이 틀어져 있거나 식당에 되게 마케팅 관련한 스마일게이트 마스코트들 이런 인형들이 되게 구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팀원분들 책상이나 칸막이 이런 데에 캐릭터 상품들이 사실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실제로 게임 포스터나 쿠션 같은 게 있으신 분도 있고 인턴 저희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거 받았잖아요. MD 박스 그거 저도 그거를 붙이고 싶었는데 정리를 할 때 짐이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턴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마케팅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내 마스코트인 스마일메이트 관련한 자료 리서치라든지 스마일게이트 멤버십 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쿠커즈온일 한유아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유아의 인스타그램도 브랜드 전략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한유아 아세요? 아 되게 이쁜 캐릭터라서 전투개발팀은 게임 플레이도 되게 많이 하시고 야근도 좀 많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혹시 일하실 때 게임 플레이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전투에 관련된 걸 만들다 보니 로스트아크를 직접 실행을 하면서 개발을 하는 게 주 업무 새로 나온 클래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먼저 접해볼 수 있고 게임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 모바일 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운영하고 뭐 이벤트를 만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벤트 기획을 제가 들어가자마자 써보는 경험을 해봤고요. 기본적인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 매출을 포함한 사업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사랑 상의하는 역할을 저희 사업 운영팀이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런 쪽으로 전공하셨을 것 같아요. 생긴 걸로도 혹시 경영 쪽으로 생긴 것 같나요? 아니요, 방송...
저 이제 인문학부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국문학과라고요. 아,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네. 이제 국어국문학과랑 제가 문화콘텐츠에 좀 관심이 있어서 문화콘텐츠를 전공하겠습니다. 아니, 모바일 사업이랑 문화콘텐츠학과는 굉장히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IP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잖아요. 국어국문학에서 배웠던 스토리텔링 방식과 문화콘텐츠 연구에서 배웠던 약간 IP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게임에 적용을 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IP라는 게 지적재산권이라는 것만 딱 알고 있어서 막상 떠오르는 생각이 저작권이거든요. 저작권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법적으로 좀 많이 알아야지 않나. 저는 법을 1도 모르고요. 게임에 있는 뭐 세계관이나 스토리, 캐릭터 같은 것들을 IP로 만들어서 이거를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배님이랑 말로 경영학과 가니까. 저는 경영은 아니고요. 되게 의외일 수 있는데 저는 언론학 전공했습니다. 언론학이요? 사실 IP랑은 전혀 상관이 없긴 한데 IP 자체가 다양한 산업, 사업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전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산업을 많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경험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스마일게이트 멤버십 활동 지원을 하면서, 이게 원래 오프라인 활동이었는데 코로나 이슈가 좀 있어서 온라인으로 발대식을 진행을 했어요. 촬영이 사실 저희 팀에서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그때 막 장비도 급하게 시키고 스튜디오도 급하게 만들어서 생방송으로 촬영을 했는데 유튜버 된 것 같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되게 유서 깊은 교육이라고 해서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 일주일 동안은 로스트아크를 만렙까지 플레이하는 게 제 업무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1레벨부터 시작해서 만렙까지 쭉 일주일간 찍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로스트아크에 대해서 알아가고 제가 이거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동기부여가 된 업무였었던 것 같습니다. 저 인턴 하기 때 초반에 에픽세븐 도용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중국 여러 가지 게임 사이트를 서칭하다가 에픽세븐을 카피한 IP 불법 도용 사례가 발견돼서 제가 그걸 찾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걸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팀장님이 아 진짜 이런 게 있구나 이러고 바로 대표님께 보고까지 드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처음 제가 맡은 이제 소가지가 이벤트를 기획을 하는 거였는데 지시서를 주신 사항에 잘하면 라이브 런칭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악물고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해서 약간 기획서를 제출을 했던 것 같아요. 제출 딱 드리니까 멘토님 반응이 이거 런칭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게 칭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런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런칭 수순을 그래서 지금 밟고 있습니다. 와, 인턴 경험에서 실제 라이브 런칭을 해본다는 경험이 굉장히 큰 경험인 것 같아요. 저에게 로스트아크란 정말 크고 넓은 세계, 정말 큰 프로젝트이면 너무 많은 소스코드라고 느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저한테 IP랑 불러오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IP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곧 있으면 뭐 AI다, 로봇이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은 IP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IP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달 중인 게임 개발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시는 듯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에 영어 점수를 지원하지 못했음에도 통과할 수 있었고, 실제로 면접을 하시면서 폴리오를 중심으로 제가 어떤 공부를 해왔고 어떤 문제를 만나왔고 어떻게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점을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느낀 건 게임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열정을 같이 준비하시면서 연구를 해나가시면 스마일게이트 지원할 때 좋은 결과를 얻으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직무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은데 콘텐츠를 좀 습관적으로 소비하고 그것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그랬던 경우인데 지원하는 부서나 팀에서 어떤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지를 미리 알고 가시면 그쪽으로 장점이나 어떤 경험들을 좀 살려서 말씀하시면 큰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IP에 대해서 많이 서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타 산업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IP 자체가 게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산업들이랑 같이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서 다른 산업에서는 어떤 게 트렌드인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을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게 장점이다, 또 어떤 게 단점이다, 왜 좋았다, 또 왜 안 좋았다.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연습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게임 영역에 적용해서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용되고 있고 좋은 평가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스타크 프로젝트를 직접 만져보시고 코드를 수정해보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분들이 되는 모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업계 혹은 스마일게이트 입사를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은 꼭 해보시면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말고 지원해보세요. 실무적인 경험을 반드시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꼭 도전하셔서 덕업일치의 느낌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IP, 블루오션 시장 빨리 지원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